올해 대전시청 남자 펜싱팀에 입단한 오상욱 선수가 요즘 각종 국내외 대회를 치르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 선수는 또 이 지역의 펜싱 꿈나무들과도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재능 기부 현장에 박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펜싱 꿈나무들이 있는 매봉중학교. 수업을 마친 선수들이 하나둘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이 기다리는 훈련 시간은 다름 아닌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와의 만남. 국내외 대회 기간 중 모교를 찾은 오상욱 선수가 함께 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세계 랭킹 1위 오상욱 선수가 제 학교 출신인 것만으로도 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이렇게 지도까지 해주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기감도 되고 앞으로 이제 오상욱 선수처럼 이제 저희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 선발이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구령에 맞춰 기본 동작부터 기술 훈련까지 진지하게 임합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지칠 법도 하지만 후배들은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훈련을 소화합니다. 보통은 키가 큰 선수들은 많이 느리고 키가 작은 선수들이 많이 빠른데 오상욱 선배님은 키도 크고 빠르기까지 하셔서 그걸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긴 아타카 그리고 빠른 발로 수비를 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좋은 펜싱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기본 훈련을 마치고 1대1 지도에 들어갑니다. 자세 교정부터 공격과 수비 그리고 역습 기술까지. 펜싱 꿈나무들은 또 하나의 배움을 얻습니다. 오상욱 선배님이 이제 정확하고 좋게 알려주셔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발견하지 못한 단점이나 보충할 점을 이제 알려주셔서 기뻤었어요. 대전을 넘어 세계 펜싱 정상에 오른 오상욱 선수. 매봉중 재학 시절 펜싱에 입문한 오상욱 선수가 펜싱 간판 스타로 우뚝 성장하는 데까지는 은사였던 박종환 감독을 비롯해 지역의 후원단체들의 도움이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일단 애들이 중학교 치고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좀 가르치는 데 좀 수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올라와서 경기 같은 걸 잘 임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을 보면은 진짜 중학교 때 저희 동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막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도 하고 막 이렇게 라이벌 관계 이런 것도 가지면서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기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면서도 기분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펜싱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 선생님도 오상욱 선수와의 훈련 시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빠른 스피드와 경기 운영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상욱 선수의 장점이 공격적인 부분이나 많이 움직여요. 생각보다 이제 빠르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선수들이 크면 좀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만 오상욱 선수는 스피드랑 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훌륭한 선수를 학생들이 보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디테일적으로 많이 찾게 되고 또 오상욱 선수는 이 경기들 전체적인 이용을 많이 해요. 보통 선수들은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지만 오상욱 선수는 피스트 끝에야 끝을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많이 보면서 학생들도 이 전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 많이 움직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걸어온 자신의 길도 되돌아보는 오상욱 선수는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촌에서 이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이 워낙에 좀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도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뭐 기본기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탄탄해서요. 나중에 이제 더 고등학교, 대학교가 됐을 때 같이 뭐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펭싱 선수권 남자 사부르 개인전 우승부터 세계선수권 단체전 4연패까지 달성한 오상욱 선수는 다가오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시합이 두 개가 앞서 있고요. 그 끝나고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국체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시합을 뛰면서 이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부족한 점을 조금 고치고 있습니다. 대전의 자랑 오상욱 선수,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펜싱 꿈나무들. 앞으로 이들이 써나갈 새로운 펜싱 역사가 기대됩니다. 대전 펜싱! 대전 펜싱!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